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518 전시 중저 핵심 체크 사회보험법 95페이지 제43번 진폐에 따른 보험금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번에 진폐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직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선 등을 취급하는 분진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번에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 플러스 진폐장애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진폐장애연금은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있습니다. 3번에 진폐유족연금. 3번에 진폐유족연금, 반갑 1번에 진폐 지급요건으로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반갑 1번에 지급액, 동그라미 1번에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진폐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3번의 유족의 범위 순위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 순위와 같다. 96페이지 4번에 진폐 심사 회의. 방과 1번에 진폐 병역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 심사 회의를 준다. 이번에 진폐 심사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과 3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진단 결과를 받으면 진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을 하여야 한다. OX질문으로 양가로 1번에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경우에 기초연금은 평균 금액의 100분의 60에 360으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X 어디가 어떻게 X냐면 기초연금은 평균연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게 100분의 60에 360으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양가로 1번에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X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양가로 3번에 진폐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양가로 4번에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단결과를 제출받으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역 합병증의 유형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X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아니라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양가로 5번에 진폐의 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병역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를 둔다. X인데요. 어디가 X냐면 근로복지공단에 둡니다. 44챕터에 기타 보겠습니다. 1번에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번에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안가로 1번의 민법과의 관계, 동그라미 1번의 수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에 장애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애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평균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97페이지 2번의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3번의 일시급의 보험급여. 방가로 1번의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가 유족의 급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방가로 1번의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4번의 보험급여의 지급. 방가로 1번의 지급기한.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방가로 1번의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 동그라미 1번의 요양적인 근로자가 공단의 전원요양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의 공단 직원으로 실시하는 장애 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의 보고 서류 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번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번의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번의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방가로 1번의 지급 제한 사유. 동그라미 1번의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애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애 등급 또는 진폐장애 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애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방가로 1번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제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사업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에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번의 부당이득의 징수. 방가로 1번의 징수 사유. 동그라미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동그라미 1번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동그라미 3번에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98페이지 방가로 1번의 징수에 동그라미 1번에 그 급여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동그라미 2번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방가로 3번의 연대 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 외에는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진다. 4번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부정행위에 따른 징수. 동그라미 1번의 징수 사유로 양가로 1번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방가로 1번의 위안급여 산정 기준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양가로 3번의 그 밖의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동그라미 2번의 징수액,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7번에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방금 1번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방금 1번의 제3자의 범위. 제3자라면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해당 소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없는 자로 인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 내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를 볼 수 없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은 사업주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그라미 3번에 보험가입자인 2명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3번에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동그라미 2번에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소급권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실할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 일시금에 기하여 일시수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시수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9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금 4번에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지만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에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방금 5번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재해로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에 평균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번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신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8번에 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이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9번의 수급권의 보호. 방금 1번의 수급권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방금 1번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방금 3번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0번에 위안급여 비용의 정산. 방금 1번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위안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위안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위안급여 등이 산재보험법상의 위안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위안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방금 1번에 위안급여나 재위안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위안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안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결된 위안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위안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위안급여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OX 질문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1번에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문제된다. 동그라미. 100페이지의 양가로 2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X 어디가 잘못이냐면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장갑 3번에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효의 청구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3번에 X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양가로 4번에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X 4번에 지급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양가로 5번에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위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6번에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번의 X입니다.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가로 7번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X 7번에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양가로 8번에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면 퇴직하면 소멸한다. X 8번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양가로 9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애등급 또는 진폐 장애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10번에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0번에 X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하며 급여의 일시 중지 사유는 아니다. 11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X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됩니다. 2017년의 기출문제네요.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